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최시철입니다. 이태윤의 베이직 베이스 입문편 제2강 9번째 시간입니다. 책 39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주 포인트 1번하고 2번 있어요. 자, 연주 포인트 1번, 옥타브 음정을 연주할 경우 오른손은 한 줄을 건너뛰고 세줄 간격으로 피킹을 하게 되므로 기준음은 집게 손가락, 옥타브음은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킹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도를 연주를 했을 때이 도와 옥타브 간격에 있는 음은, 자, 1번 줄에 5프렛, 자, 이런 간격이 바로 옥타브 간격이에요. 근데 이거를 물론 여기도 도기 때문에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하지는 않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한줄 건너서 기준음을 하는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옥타브를 연주하려면 2줄을 건너뛰고 이렇게 연주를 해줘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육도 간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4번 줄에 루트가 있는 경우, 4번 줄에 루트가 있는 경우는, 자, 오른손을 보시면은 집게 손가락으로 4번 줄,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2번 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줄에 루트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빨리빨리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왜냐면은 바로 이웃 한줄 연주할 때는 이게 이제 이 간격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하나 건너뛰면은 요 간격은 굉장히 어색해요. 손이 어색하기 때문에 금세 이렇게 어떤 음을 눌렀을 때 옥타브음을 한 방에 이렇게 딱 찾아서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옥타브를 연주할 때두 손가락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감각적으로 익히셔야 돼요. 그러려면 천천히 연습을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옥타브음을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1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옥타브음을 4번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방법.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 연주 패턴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옥타브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패턴이면은 이 개방현을 연주할 때도 이 폼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연주하기가 훨씬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개방현을 먼저 피킹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집게 손가락이나 가운데 손가락으로 옥타브를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때 개방현을 뮤트를 해줘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뮤트를 해도 되지만 왼손 엄지손가락이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뮤트를 해주셔도 돼요. 세 번째, 자, 개방형을 연주하고 바로 이웃 한 줄에 있는 음에서 옥타브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이런 테크닉을 또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E, D, A 요세 현에서만 가능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